방금 보신 패치딘이란 약물은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진통제지만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자, 쓰고 남은 약물이 어디로 갔을지 취재팀이 계속 추적해 봤는데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군 당국이 뒤늦게 긴급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한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패치딘은 가격이 싸고 중독성이 강합니다. 최근 한 병원 재단 이사장이 패치딘을 과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정도로 의료인 불법 투약 사건에 자주 등장합니다. 중독이 되면은 마치 그 담배 끊기 힘든 것처럼 금단 증상이 오면서 자꾸 찾게 되죠. 관리가 필요한 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병원에선 사전에 처방받고 쓰고 남은 약물은 반납,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반납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진이 실수로 남은 약물을 제때 폐기하지 못했다고 해명해도 마약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남은 양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입력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의심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선후관계를 좀 조사를 해봐야죠. 그런데 국군 대전병원은 마약 미반납 건을 단순 행정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납했다, 실수로 버렸다는 간호장교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반납했다는 기록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상급기관인 의무사령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채 덮었습니다. 간호장교 한 명에게만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병원장 서명 경고를 줬을 뿐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면 바깥에서는 식약청에 가서 마약 검사를 하고 본인이 마약에 대해서 없다는 걸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혐의가 벗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의무사령부는 해당 군병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무사는 마약 미반납 경위와 부정 투약 여부, 사건 전반을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의무사는 또 다른 군병원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